민철이가 2에 20 읽기 연습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크랙.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크랙. 다음 문장은 크랙이라는 소리가 난 이유가 다음 문장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wall. 이건 뭔 소린가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만 끝내지 말고 더 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우리말로. What?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hits야, hit이야. 히시죠. 여기 있던 더즈가 1위로 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What does your player What does a player h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돼요? A player hits the b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런 말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공 치니라고 묻고 싶으면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게 누가 다였죠. 이걸 보고 문장에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가 궁금한 묻는 문장을 만들 때는 does나 이런 것들 뭔가가 순서가 바뀐다 했어요? 안 바뀐다 했어요? 안 바뀐다 했습니다. does가 앞으로 안 나가요. 이때는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바꾸고 그냥 물음표만 붙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공을 치니라고 묻고 싶다면 who hits the b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고?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 대고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고? 이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선수가 뭘 치니? 공 친다. 누가 공 치니? 선수가 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예 상관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건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What? 하다. 그래서 선수가 뭐 합니까? What does your player do? 알겠습니까? 자, 이 묻는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씩 설명하겠어요. 먼저 이걸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선수가 한다. 한 명의 선수가 한다. A player does. 두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 했죠. A player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여자라면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나씩은 does가 숨어 있네요. 한 명의 선수가 한다. A player does.
그럼 이 속에 더즈가 숨어 있다고 했으니까 묻는 말은 한 명의 선수가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된 거고요. 완성시키면 되겠죠. 한 명의 선수가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a player do?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선수가 뭐 합니까? 선수가 공 치지 뭐. 야구 선수인데 뭐 하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읽는 게 떠듬떠듬이야. 좀 더 빠르고 익숙하게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렇죠. 이 문장은 또 무슨 뜻이겠어요? 공입니까 저게? 저 땅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뜻을 물어볼 때는 영어처럼 하겠어요. 맞습니까? 영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누가 다죠? 그니까 a ba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보이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이런 말 하겠어요. 이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은 이런 식으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할 거고요. 그렇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Where go? 그럼 완성시켜 보세요. Where does your bat fall? 그렇죠. 됐습니까?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궁금하다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ere does your bat fall? 됐습니까? Where does a bat fall? 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bat falls to the ground. To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럼 우리말로 묻는 말은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What falls to the ground? 오, 그렇죠. 방금 민철이가 뭐를 이해했다? 이게 문장의 무슨 어다? 주어다. 주어가 궁금할 땐 더즈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아니 아니 묻고 답하기 계속 해보는 거야. 이제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What falls to the groun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가 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to the ground라는 대답을 듣고 싶을 때는 뭐라고 물었고? Where does a bat fall?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아, 훌륭합니다. 그 다음 The crowd cheers. 이건 무슨 뜻이야? 그 관중이 환호하다.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시로 쓰였어요? 그렇죠. The crowd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는지 보이죠? 됐습니까? 이 문장의 뜻이 그 관중이 환호한다 하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Okay, 보다는 이게 좋겠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Who cheers가 무슨 뜻이야? 누가 환호하니?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누가 환호하니? 그랬더니 그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Crowd cheers. 자, 이 녀석 조심해야 될 게 우리말 뜻이 그 관중들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명일 것 같지만 절대로 앞만 길어봤자 뭐가 아니다? 대의가 아니라 그랬어.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학습. 만약에 그 관중들이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관중들이 뭐 하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 오. 그렇죠. 오. 민철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금방 응용할 줄 아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중들이 뭐 하는지 묻고 답하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crowd do? 했더니 The crowd cheers. 오케이, 관중들이 뭐 해요? 했더니 그 장면을 보고 공 치는 장면을 보고 막 와 잘했다 하고 반응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까? end하고 pick up 사이에 이게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말 집어넣어도 되니까 내가 달려가고 그리고 내가 집어둡니다. 엉망이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 전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은 우리말로 이렇게 물어봤겠죠. 너 뭐해? 그랬더니 나는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들어 이러겠죠. 그러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What? 그렇죠. 금방 또 응용하네요. 됐습니까? 상대방의 하는 일 묻기야. 됐습니까? 너 뭐하니? 그랬더니 I run and I pick up the bed.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할 때 영어 질문은 그렇죠. 넌 무엇을 집어드니? What do you pick up? What do you pick 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가르쳐줬던 거 응용한 거 하나 가르쳐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는 생략됐으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가 궁금해졌냐면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은 이런 식으로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민철이 생각할 때 또 주어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이 궁금한 거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할 것 같죠? 하나 가르쳐줄게. 자, 이거는 he, she, it인 걸로 생각해. who는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 he, she, it과 똑같다고 생각해.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속에도 does. 이 속에도 does야.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듭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o runs and picks up the bat? 뭐라고요?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run and pick up the bat. 누가 뛰어가서 방망이 줬는데 내가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뭐기 때문이죠. 다음 문장.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At baseball games.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렇죠.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구라고 물어보면 난 민철이다, 민준이다 이름 가르쳐 줄 것 같고요. 누구라는 질문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지 보입니까? 그러면 너는 무엇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여기서 틀리는군요. 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I'm you. 응? 누가 뭐야? Okay. 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다시 아니야. 비동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너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What are you? 너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 Do
do you 아니야. do you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였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되고 있다? I am,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a bad boy.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bad boy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bad baseball game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비동사야 이 문장은.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너희들한테 구분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at this game? 라고 물어봤더니 I'm a bad boy at this game. 오케이. 그 다음 문장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헤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배츠 우리가 지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누가 배트보이가 되는 건 다 힘든 일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일단 우리말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hard work? 오케이. 방금 주어가 궁금했죠. 됐습니까? 뭐가 힘든 일이니? What is hard work? 라고 물어봤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자, 그 다음. Being a, 아, bad boy가 되는 것. 아마 잃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봤자 그것은 힘든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힘든 일이야. Bad boy 되는 건 힘든 일이야.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하다시에 ing 붙이면 한번 길어봤자 그거죠. 그거 뭐뭐 하는 것, 축구하는 것, 그것. Bad boy 되는 것, 그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가 힘든 일이니? What is hard work? 했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Very good. 계속해서 One day I carry the heavy box of all tears. Okay, boxes. Monday I carry the heavy boxes. I carry the heavy boxes. Up for his stairs. Okay. 그래서 또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과거형이니까 이게 어울리겠죠. 위로 40배 up for the stair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죠? 영어 문장은 자, 지금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건 강조하고 싶어서 온 거고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영어 문장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누가다부터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얘를 원래 위치로 보내줍니다. 원래 여기 있었어요. 강조하려고 앞으로 왔어요. 선생님,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는 알죠? 무고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이거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너는 월요일날 40계단 위로 무엇을 운반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끝이야 그게? 하다시면 내가 셋 중에 뭔지도 얘기해달라 그랬잖아. 그래. 그러면 너는 무엇을 운반했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된다? What did you carried?
디드가 빠져나갔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너는 무엇을 운반했니? What did you carry? 너는 월요일 날 40계단 위로 무엇을 운반했니? What did you carry up for Easter's Mon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딴 게 궁금하대요. 됐습니까? 자, 40계단 위로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예요? 무엇 그랬더니 40계단 위로 이릅니까? 무엇을 옮겼니? 무거운 상자를 옮겼다. What은 heavy boxes가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Up four stairs는 40계단 위로란 뜻이니까 where죠, where?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다. 너는 무거운 상자들을 월요일 날 어디로 운반했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응? 그렇죠. 너는 월요일 날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운반했니가 뭐라고요?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그랬더니 I carried them. I carried heavy boxes up the stairs Mon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묻는 문장 준비됐나요?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the stairs? 언제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운반했니?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the stairs? I carried them up the stairs Monday. 월요일 날 그렇게 했어. 됐습니까? 자,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무거운 상자를 월요일날 40계단 위로 운반했니가 뭐라고요? 자, 아주 훌륭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up 40 stai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묻는 말 뭐였고? 어디로 무거운 상자를 월요일 날 운반했니?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그렇죠.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했더니 대답이 Where에 대한 대답? Up 40 stairs. 됐습니까?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Okay.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얘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보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끊어읽기 완성시키면 이런 식으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누가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봤나요?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Stop, stop.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 다음
선생님이 전에 단어할 때 head2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얘기했는데 head2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head2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have2는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 뭐 마찬가지 has2도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have2하고 has2는 뭐 예를 들어서 그녀가 그가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 할 때는 he has to 뭐 she has to does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아, 내가 지금 뭐 I have to 뭐 you have to we have to they have to 이건 둘 다 have to하고 has to는 다 현재형이야 근데 had to는 did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지나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하다씨가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화요일날 청소해야만 했었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만든다? What did you have to do?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화요일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 need to clean all the pages today.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did you have to clean all the pages? 언제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 했었니? When did you have to clean? What did you have to clean? 뭘 청소해야만 했었어? What did you have to clean? 언제 청소해야만 했었어? When did you have to clean? 됐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Tuesday. 누가 화요일날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었니? Who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아, 그러면 상관없이 이거 해보자. 아, 됐다. 그럼 다음 문장에서. 자, 그래서 all the bas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을 거야 이제. All the bas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고?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화요일날 뭘 청소해야만 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Tuesday 누가다? I had to clean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All the bases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Wednesday I fill up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Okay. 또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주인 너는 키웠다 모든 물병 그러니까 수요일날 나는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수요일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뭐라고요?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en you filled up 이거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원래 위치는 어디야? 여기라고 강조하려고 여기 왔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는데 이게 누가 답니다. 이게 주어예요. 순서가 안 바뀌는 건 이게 궁금할 때만 누가 다 해서 누가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는 된다? 저러고 있네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주어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 왠이 궁금한 거야. 언젠지 궁금한 거야. 넌 언제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웠니? Okay. 여기에 누가 다 해서 수요일이 채웠습니까? 내가 채웠습니까? 얘는 누가 다 해, 누가가 아니야. 여기에 누가 다 해, 누가는 여기 있어. 이게 궁금할 때만 순서가 안 바뀝니다. 나머지는 순서, 나머지가 궁금할 때 순서가 다 바뀌어야 돼요. 됐습니까? 너는 언제 모든 물병 가득 채웠니? When did you fill up every water bottle? 언제 다 채웠어?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됐습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누가 수요일날 모든 물병 다 채웠니? Who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냐? 이 문장 전체는 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됐습니까? 너 수요일날 뭐 했니? 라고 묻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자, 막히죠. 그러면 이 질문을 만드는 순서, 제일 먼저 묻지 않는 말 이걸 만든 다음에 이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시키겠습니다. 네가 했다. 과거의 일이라며. 그렇습니까? 네가 했다. You did.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id죠. 그렇습니까? 이 did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뭐 속에, do 속에 did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did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네가 했었다. You did. 그럼 네가 했었니? Did you? 끝이야? 이게 네 눈엔 did만 보이지만 do 속에 did가 놀러 왔다니까? 과거, 너 과거에 한 일, do가 기본이야. do가 뼈대야, 뼈대. 하다란 뜻. 이 속에 does가 올 수도 있고 do가 올 수도 있고 did가 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찾아온 손님은 누구야? did야. 그럼 묻는 말 할 때 주인이 나가겠어. do 주인이 나가겠어. 손님 did가 나가겠어. 그래서 네가 했다. 네가 했니? Did you do? 됐습니까? 그럼 완성. 넌 수요일날 뭐 했니? What?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너 수요일날 뭐 했어? What did you do Wednes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묻는 말은 너 수요일날 뭐 했는지 묻고 What did you do Wednesday? 그랬더니 언제? Wednesday. 누가 다? I did the 무엇을? Every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But it is hard work.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이를 누가 다부터 항상 쓰죠. 하지만 하지만 그 뭐 똑같은 뜻이고 그것은 힘든 일이다. 자,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 누가 다 여기 있고 누가 다 여기 있습니다. 두 문장을 but이라는 접속사로 붙여놨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가 love한다 my job.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do you love?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love? I love my jo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t 있죠. it. 이 it이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이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이 힘든 일이라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힘든 일이라고 얘기한 거야?
나의 일은 힘든 일. 나는 나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것 다시 말해 나의 일은 힘든 일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 it 대신에 뭘 써도 된단 말이야? My job. My job. 그래서 이 원래 문장은 뭐였다? I love my job. My job is hard work. 근데 나의 일이 또 뭐죠? 나의 일이 뭔데? 그래서 그러면 또 my job 대신에 뭘 써도 돼? Dream of it.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다 치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자, 오늘 새롭게 배운 건 뭐죠? 주어가 궁금할 땐 튀어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who죠. Who, who나 what은 뭐 취급한다? He, she, it.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오, 민철이 똘똘한데. 다음이 그럼 몇 번이죠? 21번. D반이죠? 21번. 아, 똑같아. 21번이라고 그랬죠? 총 4페이지고요. 1쪽하고 3쪽에다가 이름 써주세요. 프린트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